최근 전 국민 국룰을 흔든 소식이 들렸습니다. 공깃밥 2,000원?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외식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지금 라떼 시절이 그리워지는 건 나뿐이냐고요. 2000년대 초 경기 불황에 외식이 줄어들게 되자 외식 물가가 떨어진 시절도 있었는데요. 경기 불황을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것 바로 음식점입니다. 살아남는 방법은 이문은 조금 남기되 많이 파는 박리담입니다. 최근에 매장 영업보다는 도시락 배달을 전문으로 바꾸고 5,000원 하던 도시락 가격도 2,900원으로 대폭 내렸습니다. 수원의 한 대학가에서는 꽤 이름난 체인 음식점. 콩나물 비빔밥이 커피 한 잔값보다 싼 970원. 점심 도시락도 대부분 1,000원대입니다. 남들은 요즘 불황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불황 없어요. 가격이 첫째로 싸니까. 먹자 골목에서는 김밥집들이 2,000원 하던 김밥 한 줄을 절반 가격인 1,000원으로 내리고 손님 끌어들이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바로 옆 갈비집도 1인분에 15,000원 하던 소갈비를 5,000원에 그리고 1인분에 5,000원씩 받던 삼겹살은 2,900원에 팔고 있습니다. 패스트푸드점 세트도 저렴했습니다. 먹는 건 잘 먹자. KFC 가죠? 같이 가실래요? KFC 스마트 초이스 주세요. 놀랍지 않습니까? 3,900원. KFC 스마트 초이스. 그래도 그 시절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은 조금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세트가 2만 원이면 지금보다 싸죠? 식료품 가격은 훨씬 더 싸서 마트 갈 기분 났는데요. 고기는 100g에 500원이라서 이만큼 올려도 8,500원도 안 했죠. 근데 당신 이 가격도 돼지 가격 폭등으로 비싼 편이긴 했습니다. 마트에서 경품 행사도 자주 하던 그 시절에는요. 지금은 없어진 라면인 뉴면이 5봉지에 1,880원, 소주가 한 병에 580원이었습니다. 이때도 서민들에게는 이 알코올 가격이 참 중요한 문제였죠. 맥주값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내년부터 주세가 내리게 된 맥주의 경우 곧 값이 내릴 것이다. 이렇게 기대하고 있던 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. 500ml짜리 병맥주의 경우 소비자 값이 1,350원으로 지금보다 100원가량 오르게 됩니다. 내년부터 맥주 주세율이 130%에서 120%로 내려도 맥주값은 오히려 비싸지는 셈입니다. 이거 되게 황당하죠. 세율은 내려가는데 값은 올린다는 건 되게 황당한 일이죠. 어른들에게 술이 중요했다면 아이들에게는 내 용돈으로 과자를 얼마나 살 수 있나 이게 참 중요했을 텐데요. 지금은 1,000원 들고 마트 가도 과자 하나 살 수 있을까 말까인데 미니쉘 600원, 강아 초콜릿 1,000원, 코카콜라 340원, 큰 병도 1,150원밖에 하지 않던 시절이었죠. 이뿐인가요? 영화 한 편도 지금보다 부담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. 학생은 5,500원, 성인도 6,000원. 지하철도 몇백 원이면 탈 수 있던 그 시절.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최저임금도 낮고 경제도 성장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가격 비교를 할 순 없겠지만 밖에서 놀고 먹기 너무 비싼 요즘. 저만 자꾸 라떼 시절이 생각나는 건가요? 올해 거면 내 월급도 같이 올려달라고!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